여기 그 우리가 미르나르길 경로당 이쪽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어르신들께서 좀 우리가 삼계탕으로 한 그릇 적자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삼계탕 저희가 작은 성의로 마련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날셋째죠? 이게 지금 삼계탕 공사가 지금 3회째입니다. 3회째? 예, 예. 올해 몇 인분 준비하셨나요? 70인분. 지원은 가져가면 됐어요? 얘 부서졌어. 얘 거야. 얘가 여기 천천히 천천히. 아니 하나씩 한 번 이게 삭막한 경로당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이명식 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삼계탕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명식 회장님이 또 이 삼계탕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눔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우리 도림동을 이렇게 어르신들 챙겨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이명식 회장님과 우리 도와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 환절기입니다. 방금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 올해 이제 남은 시간 안에 영국 부부 전체를 저희가 노인정을 지금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새생활 장소 노인정으로 가는데, 이 저희가 이렇게 작은 봉사보다 어르신들과 항상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저기를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네, 우리 임 회장님께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나는 이제 빵 봉사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등포가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영등포는 제가 이렇게 직접 다녔는데 앞으로 저희 사랑나눔 단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 씨가 이제 영등포 분은 아마 사랑나눔 지회장 쪽으로 맡아가지고 아마 끌고 가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